저희 비행 위해서 사용하는 거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ard in your seat area, as this include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specific to this aircraft type, such as brace position and location and operation of the doors.야채 정말 시려 보이는데요. 냄새가 약간 그 샐러드 먹을 때
들기름 맛 나는 달달한 소스 느낌? 샐러드 소스 느낌 같지다. 맛있는 맛이 면이 익은 게 중요한데 여긴 익었다 잘 익었다 잘 되는데요. 오늘 연어장을 만들어서 먹어볼까 해요. 제가 이거 왜 샀냐면 갔더니 벌써 코로나 때문에 영국도 사람들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이어서 음식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재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갔을 때는 딴 때 같으면 되게 레몬하고 바나나 같은 거는 항상 채워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울메교자 먹기로 별로 필요 없는 라임하고 레몬이 들어있는 망을 사게 됐어요. 가보면 코로나 뉴스 영국에서도 하는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 되게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딱 가보면 뭐 휴지 사재기라든지 파스타 사재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실감이 나. 이런 것들은 아직 떨어지지 않는데 바나나나 뭐 피망이나 되게 야채 코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비어 비고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있을 때는 영국에 입국 못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입국을 못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까다롭거나 이렇게 되게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좀 못 들 입국 거부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게 되게 컸는데 들어와서는 이제 가족들이 괜찮을까? 확산이 되니까 저희 사는 곳은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곳은 그래도 막 확산이 빠른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동생은 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걱정되고 서울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확진자 수들이 많이 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거기 한국에 있는 가족 걱정이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더 침착해지려고 하는 동안에 또 영국 분위기가 이제 거의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다들 한국이 겪었던 과정들을 겪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보면은 다 생면 파스타 같은 것도 다 있는데 다 품절이에요. 생면 파스타도 이렇게 없는데 아마 건조된 파스타는 더 없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다.